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또한 이제 하단에서 일정의 기간 조정을 마치고 조금 이제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동양 같은 경우에는 유진그룹 계열로 건재 사업 레미콘이라든지 건설 사업 건축 토목공사 그리고 플랜트 사업인 산업용 송풍 기능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년 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 및 전국 규모의 레미콘 공급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일단 확대를 위해서 이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조금 미래성이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노후 설비 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확대로 올해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저 리스크 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공 공사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18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 지속적으로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주택 공급이라든지 이 주택 공급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로 부각이 되어서 시세를 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권 주자의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전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한 달 안에 무려 10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정의 기간 조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꽤나 기간 조정이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위치에서 어제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정책주라든지 이런 대선 레이스의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시세가 내어줄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떠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괜찮다. 다만 일단 하단은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저점보다 좀 더 짧게 잡고 하단은 이제 기준 원칙대로 대응하시기로 권장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000원 제시드리지만은 여기를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절반만 수익 실현하시고 2,2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동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